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정희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상단은 작년에 결성됐고요. F&B 창업자들, 대개는 카페, 펍, 바, 아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의 청년 사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 모임에서는 그냥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경험들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We Make New Local 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하거나 되게 이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멤버들이 같이 도모해서 우리도 한번 모여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대개는 저희가 이 지금 9월 23일 날 이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9월 초부터 한 달간 7개 팀 포함해서 9개 주제로 다양한 지역 공간의 창업 공간에서 그런 소셜 다이닝의 주제를 맞춰서 여러 어떤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순차적인 교육이든 그런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각계 개별적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모여서 한번 진행해 보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 모임 행사가 10월 7일, 8일 이 양일에 한신대학교 캠퍼스를 지역에 다 개방해서 이런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 지역의 어떤 사회적 기업들, 그런 어떤 지역사회와의 같이 연결돼서 새로운 지역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우리가 뭉치면 세상을 밝히는 별들이 될 거야. We are shining stars. 안녕하세요. 실벽상의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40년째 지금 이 강북구 수유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실벽상의 로스터스는 부모님이 수유 재래시장에서 40년간 지금도 현재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두 형제가 아버지의 그 혼을 이어서 하고자 카페를 9년차 운영 중인데 같은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지나다니던 길이고 한 지역에서 저도 오래 거주했고 카페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나와서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런 손님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네, 많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작가 오늘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술 공방 운영하고 그림 그리는 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오늘 멋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멋짐 디자인을 우리말로 멋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를 듣게 돼서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해서 되게 좋은 말이다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디자인이라는 뜻인데 오늘을 행복하게 그리고 오늘 함께 그림 그리러 오시는 분들을 오늘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고 모임도 이제 계속 해가는 과정인데 좀 재미도 있고 사실 저도 혼자 약간 이제 강북구에서 더 다른 청년 상담 사장님들을 좀 잘 알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좀 도움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스들 작은 부스들 많이 있고 또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은 무료로 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시음도 하고 주전부리도 먹고 그림도 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공연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애기랑 잘 온 것 같아요. 네.